자, 이제 오늘은 모의고사 친 날. 뭐 대충 주제 파악해서 답은 맞출 수 있는 거는 모의고사고, 이제 내신에 나오면은 좀더 정확하게 해야겠지, 정밀하게. 자, 그래서 31번부터 봅니다. 자, 31번은 빈칸이니까. 자, 다시 이거를 생각하고. 자, 이런 31번의 유형이다. 여기 빈칸이야. 여기 뭐 들어갈까? 자, 이거를 생각을 하라고. 아, 이 요지에, 전체의 요지가 이 빈칸에 들어가 있구나. 그러니까 내용을 대충 파악해서 주제를 찾아냈어. 좀 전에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그게 주제야.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갈 그 주제를 관련된 그 답이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거. 자, 두 번째로는 빈칸 이전에서 어떤 내용인지 찾고, 빈칸에 넣어보고, 빈칸 이후, 그 다음에 빈칸에 바로 뒤에 한 문장이 혹시 있나? 있나 없나? 빈칸 뒤에 한 문장이 있어 없어? 있어 보이는데 이거는 빈칸 뒷문장이 아니잖아. 빈칸 문장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바로 뒤에 힌트를 정말 주는 게 있는데 그건 없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섯 번째가 이거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지. 자, 빈칸 문제를 정말 좋아하고 두려워하고 싶지 않으면 빈칸 뒤에, 아니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를 밑에 선택지가 없이 생각을 하라고. 오케이? 자, 그래서 전체가 이런 내용이고, 앞에서 뒤에서 이런 힌트 이런 거볼 적에 여기에는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생각을 하란 말이야. 자, 이따가 쭉한 다음에 한번 생각해 내봐. 여기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할 때. 늘 그런 식으로, 자, 31번도 그렇고, 32번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풀라고. 자, 봅니다. 자, 회사들은 거의 모든 산업에 있는 그런 회사들 주어 뭉쳐져 있더라, 이 말이야. 클러스터는 뭉치다 이런 뜻이야. 스케터 이런 말이 흩어지다. 이게 반대말이야. 그래서 뭉쳐져 있는 경향이 있더라. 그렇지. 공장 같은 거는 이렇게 모여 있잖아. 가구 단지는 이쪽 이런 거. 자, 이렇게 suppose로 시작해야 되겠지. 대시 생략된 거야. 가정해봐라 이런 거야. 다트를 던지는데 랜덤으로 던져. 지도에다가. 미국 지도. 자, 그러면은 그 다트가 흩어진데 한 곳에 집중된대. 흩어진대, 어디에 집중된대. 자, 흩어진다. 뭘 보고? 여기. 요렇게 된다. 그랬지? 그래서 너는 발견할 거다. 홀인데, left by the dart 해가지고, 이제, 그 홀이, 근데 다트에 의해서 남겨진 홀이지. 그러니까 다트를 딱 던지면 빼면 구멍이 남잖아. 그래서 이 다트에 남겨진 그 구멍들이 어떻게 된걸알수 있다? 집중되어 있다. 골고루 흩어져 있다. 골고루 흩어져 있다. 그래서 다소 even은 심지어지만 이건 균등하게야. regularly 이런 뜻이야. regularly. 그래서 균등하게 나눠져 있다. 오늘 미션은 이거 해석 제출이야. 아까 말했듯이 균등하게 나눠져 있다. 단어 안 해도 돼. 그냥 해석만 제출하면 되고, 내가 여기 끊어주지. 끊어주는 대로 해석해야 돼. 답지에 있는 해석은 안 받아줘. 해석이 너무 쉬워가지고 짜증나지. 그러니까 빨리 하고 가면 돼. 다소. 아, 왜냐면 모의고사에 80점을 못 맞는 애들은 해석을 시키니까 80점을 넘기는 일을 내가 서울에서 많이 경험을 해봤어. 거짓말인지 아닌지 보라고. 왜냐면 애들이 해석이 안 되니까 모의고사 80점도 안 나오는 거야. 이 1, 2학년 시험에도. 자, 그래서 다소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더라. 자, 여기까지는 뭐냐면은, 회사들은 거의 뭉쳐져 있다. 그래 놓고, 다투를 던졌더니 막 흩어져 있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은 이 얘기랑 이 얘기랑 맞아 떨어져, 안 떨어져? 여기서는 공장들이 뭉쳐져 있다. 여기서는 흩어져 있다 했잖아. 딱 맞아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지잖아. 그래서 but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뒤에는 어떤 얘기 나오겠어? 예측을 해야 돼 이렇게. 뭐? 아, 뒤에는 어떤 얘기 나오겠어? 뭉쳐져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될거 아니야. 이건 흩어졌다 이러니까. 뭐가 뭉쳐져 있다고 나오게? 회사가 이렇게 가야지.
자, 그래 구조는 이건 거야. 회사는 뭉쳐 있는데 다투는 흩어져 있다. 그러나 회사는 뭉쳐져 있다. 그럼 전체 내용은 회사는 이렇게 흩어진 게 아니라 뭉쳐져 있더라. 이게 주제일 것 같다는 거지. 자, 그러나 어떤 산업, 뭐 무슨 산업이든 신발이든 뭐든 그 진짜 지도는 보이는데 그거와 전혀 다르다 아니야. Nothing like는 절대 아니다 이 말이야. Anything like가 있어. 이건 반대야. Anything but인데 몇 가지만 써볼게. Anything but, nothing but. 이 단어들을 좀 외워둬. Nothing but은 뭐 이외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지 이런 뜻이야. 단지. Anything but은 뭐뭐뭐 이외는 어떤 것도 다 된다 해서 이거 뭐라고 그럴까? 결코 아니다 이 말이야. Anything but 거지 이랬다. 그럼 거지 이외 아무것도 안 되니까 거지가 아니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이것은 never의 뜻이야. 자, 그런데 여기는 like를 썼으니까 이거하고는 다른 거야. 그래서 이거는 그것과 같은 것이 절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산업은 절대 그렇지 않다. 산업은 흩어져 있지 않다 이 말이야. 다트처럼. 그것은 뭐처럼 생기냐면은 more as if 썼네.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 말이야. 자, 여기 과거 분사 썼어. 과거 완료. 그럼 마치 뭐 했던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야. 뭐 했던 것처럼. 뭐뭐처럼 보이냐면은 누군가가 모든 다트를 똑같은 곳에다가 다 집어 던졌던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앞에 가세요. 어? 앞에 가세요. 네 좋을 대로 해. 모든 다트를 한 곳에만 집중한 것처럼 산업처럼 모여있다 이 말이지. 자, 조심할 거야. 여기에 head thrown을 써야 돼. 뭐 했던 것처럼이야. 왜냐면 던진 거는 지금 던진 게 아니라 보이는 건 지금 보이지만 뽑아서 보는 거고 뽑기 전에는 던진 건 과거겠지. 과거에 던졌거나 5분 전에 던졌고 그래서 그렇게 보인다는 말인데 as if 다음엔 가정법을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과거에 가정법을 써야 되니까 한 곳에만 던졌던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저 동생한테 잘 보라고 어법으로 나왔어. 자, 삼촌은 뭉쳐 있단 말이야. 이것은 아마도 부분적으로는 이것 때문이다. 명성 때문인데 어떤 산업체의 명성 이런 거 있잖아. 뭐 반도체는 수원 삼성, 수원 뭐 이런 식으로 중공 자동차는 뭐 현대, 기아 뭐 이런 거는 어디야? 기아는 저쪽 하여튼 현대는 뭐 여기 울산 이렇게. 바이어들은 이제까지 뭔가. 바꿀 수가 없어. 마이크 교체. 아, 되지? 자, 그 다음에 바이어들은 의심을 한대. 어떤 소프트웨어 회사를 어디에 있으면 이 옥수수밭 중간에 있으면. 그렇지, 옥수수밭에 삼성이 있어봐. 이거 삼성이 아니라 뭐야? 생선, 썩은 생선이 되겠지. 뭐 완전히 아무도 신경 안 쓰잖아. 그런 거야. 또한 어려울 거다, 힘들 거다. 가주어, 진주어. 사람을, 워커를, 그 뭐야, 이렇게 뽑기가 힘든단 말이야. Every time, if, 뭐뭐 하면 이런 말인데, 뒤에 보면은, 여기 접속사가 또 하나 들어가서, 주어 동사. 이거 할 때마다, 네가 이거 해야 된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네가 employee가 필요할 때마다, 네가 설득을 해야 된다면 persuade A to 이렇게 하면은 A가 B하도록 설득을 해. 누군가에게 이사하시오 이렇게 막 그 across the country인 막 그 전국 일주 이런 것처럼 막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시오 이런 식으로 이사하시오라고 한다면 사람 뽑기가 힘들겠지. 뭐뭐 하기보다는 네 이웃 중에 한 명을 포우치는 원래 밀렵하다 이런 말인데 여기서는 그냥 뽑다 이 정도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 내 이웃 중에 한 명을 그냥 뽑기보다 그냥 뽑으면 되는데 그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하겠어? 산업체에서? 여기가 막 첨단 산업 그 회사인데 농부 하나 뽑았어. 뭐 아줌마 하나 뽑았어. 못 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뽑으면 되는데 이렇게 하기보다는 저쪽에서 인재를 이쪽 시골 콤밭으로 오시오라고 해서 뽑는다면 그게 뽑아지겠냐고. 자, 그래서 이만큼은 어떤 얘기냐면은 왜 산업체는 모여 있는가 이 얘기를 쓰는 거야. 명성 때문인데 여기 있는 것처럼 아주 그 꼭 있어야 될 장소에 다들 모여 있다.
그래서 시골에는 있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썼어. 자, 또한 하면서 두 번째 얘기가 나오는 거야. 순서로 나올 수 있겠지? 규제적인 이유들이 있다 하니까 또한 규제 때문에 뭉쳐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이제 지역 법률인데, 요쪽 어떤 그 어떤 뭐 지구 법률, 지역 법률인데 이런 것들은 집중시키려고 한다는 거야. 이런 더러운 산업, 이런 거는 한 장소에 하고, 또 레스토랑이나 바 같은 이런 거는 또 다른 장소에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지. other 복수, another 단수인데, another는 뒤에 단수를 안 써도 돼. 자, 마지막으로 똑같은 산업에 했으니까 이제 세 번째 이유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내용 일치로 나오겠네. 첫째, 둘째, 셋째 이유 때문에 산업체는 모여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야. 자, 똑같은 same industry에 있는 사람들은 비슷한 선호도나 취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자, 컴퓨터 엔지니어들은 커피를 좋아해. 그러면 삼성 앞에는 커피숍을 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 financers, 이거는 이제 금융업자들이야. 얘네들은 존내 뻑이지? 그래서 수입차라든지 뭐 이런 걸 갖다 놓거나 아니면 와인 같은 것들을 막 그 자랑질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업자들, 은행이나 이런 거 앞에는 와인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들도 걔네들도 다 뭉쳐인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요만큼은 왜 뭉쳐있는가 이유를 썼고, 이제 마지막 결론은 보자. 이거는 앞에 거하고 관련되는 건지 전체하고 관련되는 건지 두 가지가 있었으니까 조심해서 보면 돼. 그래서 뭐는 이랬어. 이제 생각할 부분이야. 자기가 추론. 밑에 거 보지 말고 감옥 직목이지. 이거를 더 쉽게 해준다 이랬어. Amenity는 편의시설이야. 편의시설들을 제공하는, 그들이 좋아하는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거를 쉽게 해준다. 갑자기 편의시설이 왜 나왔다? 이런 거. 와인이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편의시설들이 딱 스타벅스가 막 쭉쭉쭉쭉 다 있게 한다는 거야. 어디 앞에는? 이런 컴퓨터 산업 앞에는. 이렇게. 자,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 것이 이렇게 편의시설을 집중하게 해준다? 이거는 앞에 있는 내용을 쓴 거네. 그지? 전체가 아니라 finally 부분에 대한 얘기를 쓴 거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회사는 뭉쳐있다. 다트는 던지면은 막 흩어져 있지만 뭉쳐있는 이유는 하나, 둘, 세 번째다. 그리고 그런 것들과 그 다음 이런 주제와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문장에서 힌트를 줬지? 자, 이렇게 뭐 이렇게 뭉쳐있으면은 커피숍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어떤 말이 들어가야겠다? 아, 집중해 있다? 뭉쳐있다? 그래야 이렇게 편의시설들 같은 것도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집중해 있다, 뭉쳐있다 이런 답을 찾으면 되는 거야. 그지? 자, 어느 거야? 이게 되는 거란 말이지. Concentration.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집중. 집중. 수학에도 집중하고 관련된 말이 뭐 나오지? 수렴하고 또 뭐 나오지? 반대말이? 수렴과 발산 있지. 요거는 그럼 뭐겠어? 수렴이 되는 거야. 수학 용어로는 이게 수렴이란 뜻이야. 발산은 diversification 이렇게 말을 해. 자, 이렇게 해서 하나 해결했어.